안녕하세요. 염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 서밋 2017년은 행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서밋을 한국에서 진행한 지가 올해가 3년째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4,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저 행사를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만 명 이상이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참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셨고요. 아마 오늘도 한 4,000명에서 5,000명의 고객분들이 이제 같이 이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 행사를 이제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른 IT 행사와 좀 달리 상당히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WS에 있는 팀원들, 또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고객분들, 또한 저희랑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이 좋은 세션들을 준비해 놨으니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이틀 행사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이라는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뭐 몇몇 분들은 지난주에 그 저희 회사 창업자 겸 CEO이신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한테 쓴 편지를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주 편지를 보시면요, 데이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이원이라는 그 정신, 또 철학, 이게 왜 우리 회사한테는 중요하다. 사업을 이미 20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첫날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신규 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데이원이라는 그 철학이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투로 가게 되면은 제프가 얘기하기로는 회사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데이원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AWS에서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지난 11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개척자의 정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고객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갖고 저희는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혁신 속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만 봐도 1,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규 서비스와 신규 기능을 고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6년 1월 달에 한국의 그 리전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한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AWS 서비스를 상당히 많은 신규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국내에서 제공을 하게끔 열심히 준비를 했고, 2017년에 들어와서도 그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계속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저희 가상 서버 서비스 중에 P2라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상 서버 P2라는 거, 그래서 병행 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저희가 한국에서도 고객분들이 AI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그 플랫폼은 어느 그 회사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각 서비스마다 그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가상 서버도 저희가 뭐 픽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서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SaaS 서비스를,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3,5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사용 가능하고 그거는 연간 1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사용해야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우리의 그 리전을 글로벌리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런칭을 1월 달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인도, 그 뭄바이에서도 이제 AWS 리전을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저희가 런칭을 했고, 캐나다에서도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에서도 우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총 16개의 글로벌 리전이 있고요. 그거는 42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CDN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N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73개의 Edge 로케이션을 글로벌리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면은 서울 리전에는 2개의 가용 영역과 3개의 Edge 로케이션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지금 한국에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스타트업은 초기부터 AWS를 열심히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성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AWS를 사용하면서 게임이 성공하면은 우리 플랫폼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게임이 좀 잘 안 되면은 그 실패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열심히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철학을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까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AWS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이나 미디어나 또 인터넷 회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그래서 삼성, LG, 뭐 CJ, SK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사용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그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4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연간 매출이 지금 14조 이상, 뭐 14빌리언이라고 써 있죠. 14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이루고 있고 연간 성장률은 거의 50%를 저희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백만 개의 고객들이 지금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런 결과를 지금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왜 AWS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 지향으로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이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상당히 열심히 듣고 그 얘기를 갖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플래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000개 이상의 신규 서비스라는 거를 2016년에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90% 이상의 서비스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뭐 저희가 미리 고객들이 뭘 원할 거라는 거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기능은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생각 그리고 또 개척자 정신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IT 인더스트리의 큰 변신을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저희가 축적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일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험을 단축할 수 있는,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그래서 이 10여 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우리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혁신을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업의 성공이 즉 저희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회사들과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열심히 그 고객을 찾아가서 뭔가 하나를 팔라고 한 다음에 고객이 오케이 뭐 그거 사겠다. 그럼 이제 계약서를 딱 사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으로 AWS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계속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또 하나의 큰 경쟁력 또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IT 시장에 큰 변화를 주면서 큰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있는가? 저희가 2014년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 1년에 제일 큰 글로벌 행사가 리인벤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말에 항상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2014년에는 저희가 이제는 클라우드가 새로운 기준이다.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다. IT 산업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될까 말까 그게 아니라 2015년에는 저희가 이제 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컨트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IT 벤더와 고객 사이에서 누가 더 파워를 많이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역사적으로는 IT 벤더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객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파워를 고객들한테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IT 밴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자. 그래서 2015년에는 그런 플랫폼이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들의 데스티니를 찾아서 가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가 와 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저희는 이제는 그런 컨트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슈퍼파워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슈퍼파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니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슈퍼파워를 이제 만드십시오. 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슈퍼파워를 통해서 또 클라우드 기반에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하느냐, 누가 더 먼저 하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AWS가 IT 산업을 트랜스폼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고객들이 AWS와 같이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션을 통해서 이틀 동안
본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 AWS와 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소개를 이제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스포츠 의류 그리고 용품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리더죠. 그래서 나이키라는 회사가 AWS랑 같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키 본사에서 최고 아키텍트 부사장이신 닥터 앤드류 플라벨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대로 초대해 주십시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Hi, it's great to be here today. My name is Andrew Flavel, and I'm the Vice President for Architecture in Nike's Digital Engineering Organization. I'm very happy to be here to talk to you about how our partnership with AWS is dramatically changing how we deliver our software and services to our consumers. Nike is a global brand, and we're very passionate about sports and our consumers' potential. And as you can see, Nike's mission is really all about inspiration and innovation. The Nike Digital mission and vision are very complementary to Nike's mission. We believe in delivering a connected portfolio of innovative products to serve individuals personally. That could mean a customized running or training program, shoe or apparel recommendations, or a personal invite to one of the many live events that Nike executes around the globe annually. Our connected portfolio of app products span iOS, Android, the web, and Nike retail. For example, Nike Plus Training Club is your ultimate personal trainer. Millions of athletes use it to train on a regular basis. Training is available from elite athletes like Serena Williams, Simone Biles, and Ashton Eaton. And it has an adaptive coaching engine that personalizes workout selections just for you. Nike Plus Run Club is your perfect training partner. It has a global community of runners which spans 250 countries, and they have shared more than 88 million runs. An adaptive coaching engine provides personalized coaching to all levels of runners. And you can inspire and be inspired by your friends through leaderboards, achievements, and Nike Run Club events. Nike.com is our premium online shopping experience. It's available in more than 50 countries, and it continues to drive double-digit revenue growth for Nike. We also build and deploy hundreds of brand experience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These could be for major sporting events like the World Cup football or the Olympics, or for marathons or training sessions hosted by Nike around the globe. What you see here is the Nike Events tool, and upcoming events that you could participate in here in Seoul. Finally, we build all of the in-store retail experiences that provide one-on-one interactions with our store athletes. In all of the experiences I've just mentioned, we use AWS to provide the agility, scale, and resilience that we require to meet our demanding customers' needs. In fact, we use a lot of AWS services to do this. Here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services we utilize. At any given time, we have thousands of EC2 instances running in our VPCs, and we couple them with elastic load balancers and autoscaling groups. We're also moving some workloads to Lambda functions where appropriate. We make extensive use of Amazon's managed storage and database solutions, including DynamoDB, S3, RDS, and Glacier. And we've built sophisticated analytics capabilities using EMR, S3, and Kinesis. We also use many of the services that Amazon provides for security and auditing, including IAM, KMS, and CloudWatch. As I previously mentioned, AWS gives us significant agility. We can scale our infrastructure up and down to meet our consumer and business needs. No need to wait 6 weeks or 6 months to buy and install new hardware. We've embraced DevOps and a continuous delivery practices through automation of the build, test, and deploy pipelines, significantly speeding up delivery of features into production. And we can pick and choose which AWS services best meet our needs and which don't. AWS provides us with resilience.
We build stateless microservices divine from the ground up to be fault tolerant. We use Amazon's multi-AZ and multi-region capabilities to be disaster indifferent, and we use distributed data stores and replication to prevent data loss. AWS provides us with scalability. We can scale our compute up and down to meet consumer and business needs using auto-scaling and EC2 instances. No need to keep large numbers of test machines running 24/7. Test infrastructure can be shut down overnight and restarted only when needed using automation. Lambda functions provide even more flexibility and scalability, as we can quickly scale those to meet business needs, and you only pay for them when they're running. Speaking of scalability, I'd like to touch briefly on how AWS enables us to serve some of our most passionate and discerning customers. Sneakerheads. They'll wait in line overnight for a retail store to open to get access to our limited edition product. They'll also get up very early in the morning to wait in line for our online launches. We regularly run what we call high heat launches, where we give our sneakerheads a chance to purchase our most popular products. The anatomy of a Saturday morning launch goes something like this. About 30 minutes before the launch, we begin to scale our AWS infrastructure up to meet the launch requirements, pre-warming our elastic load balancers and our auto-scaling groups. When the launch goes live, a wall of traffic hits AWS as everybody attempts to get in line to purchase the shoes. Once the launch is over, we scale everything back down again to the level that's required for our daily e-commerce loads. This is something that we could never have done in the past. Using AWS, we're able to scale and meet the demands of our highest heat launches, and we've seen traffic with over 29 million API requests to our services in a single hour, and with peak loads of more than 92,000 requests per second during a launch. In conclusion, we're on a journey. Beginning more than 3 years ago, we've been moving from a traditional monolithic stack to distributed stateless microservices in AWS. And more recently, to serverless approaches using AWS Lambda's functions. As AWS continues to improve and evolve its offerings, we continue to evaluate and adopt new technologies when and where they make sense. Throughout all of this, AWS has been a great partner along the way.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summit. Thank you. 네, 그 지금 방금 들었던 그 사례처럼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재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리 그 고객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혁신을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혁신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 생각을 해본 바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을 좀 다시 해야 된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해왔었던 어떤 그런 아키텍팅, 설계, 사업 설계를 좀 더 바꿔야 된다.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재설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새로운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금 외부 회사들한테 좀 의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국내에서도 좀 그 트렌드가 바뀌고 이거를 이제 인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이제 내재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WS 통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이런 새로운 스킬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논리를 갖고서는 이제 A to Z까지는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상상을 해야지만 가고 싶은데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할 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상황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거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때는 What if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지만 경쟁력 있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연결되어 그 차량에 대한 운행 데이터 아니면 차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걸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빌리티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토 인더스트리보다는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한다. 근데 리인벤팅 모빌리티 차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은 자동차라는 게 그냥 하나의 IoT 기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인데 그냥 바퀴가 있으면서 이제 굴러다니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BMW입니다. 그래서 BMW는 그 자기네 제일 좋은 그 자동차 시리즈, 7 시리즈 신차 출시를 할 때 좀 더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탑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디지털 맵, 그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거기에 올려갖고 분석을 해서 다시 자동차에다가 내려줘서 그 자동차가 최신 길 정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형 위험 정보 같은 거를 파악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운전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 카라소로 그 Car as a Sensor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고 여기서는 이제 이 서비스를 딱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은 다음에 런치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그 이런 자동차 개발에서는 뭐 4년, 5년 그런 어떤 개발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6개월 만에 런칭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도 4주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제 가능하다. 자기네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니까 이 개발과 운영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S3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가 한 1마일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의 양이 한 10기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데이터를 만약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을 하고 뭐 분석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비용, 상당히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찾다가 이제 AWS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서비스를 빨리 계속 개선하면서 고객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What if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병원에 있는 그 의료기기들이 연결된다고 하면은 또 그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다 축적을 돼서 그 기기들끼리 그런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고 하면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상당히 좀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처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의료 사고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reinventing healthcare. 그래서 이 healthcare 산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혁신을 하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를 상당히 많은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hilips라는 회사입니다. Philips라는 회사가 Health Suite Digital Platform, HSDP라는 거를 AWS와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지금 그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병원에다 공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기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거기서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보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계속 분석을 해서 다시 그 병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이제 시작할 때는 한 15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IoT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고 분석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걸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AWS IoT라는 서비스 또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Redshift 그러니까 페타바이트급 델타 웨어하우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S3 같은 서비스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저장하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한 달에 1페타바이트의 추가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만약에 한 달에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그거를 분석을 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아예 다 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그 what if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농업 기계를 만약에 연결해서 각 기계를 통해서 그 생산량을 각 지역별로 극대화할 수 있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제가 뭐 무대 올라오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아직도 전 세계 한 9명 중에서 한 명이 그 기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갖고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what if라는 큰 생각을 이제 갖고 우리가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농업을 이거를 다시 이제 리인벤트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존 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존 디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농업 기계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농업을 하면서 생산을 하고 그런 어떤 음식을 우리가 지금 맛있게 지금 섭취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기계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하고 또 이런 기계에다가 네트워크 커넥티비가 있는 텔레매틱스 기계를 우리가 탑재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다시 클라우드에다 보내서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AI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더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씨를 심게 되면 훨씬 더 생산량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존 디어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 기술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도 벌써 머신 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프리딕티브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고객들한테 자기네들 고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 액셔너블 데이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액셔너블 데이터를 고객들한테 제공해서 그 고객들한테 상당히 큰 가치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오래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만약에 AWS 통해서 이런 혁신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충분히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AWS가 관리를 대신 해주는 테크놀로지 솔루션,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계속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뒷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은 AWS한테 맡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트렌드, 그 메가 트렌드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와 IoT. 페타바이트, 뭐 제타바이트.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얼만큼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제 만약 모든 것을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될까?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번째 있는 그 머신 러닝, AI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또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런 인사이트, 그런 거를 빨리 만들어내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트렌드인데 이 세 가지 트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신규 서비스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토픽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다.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들. 우리가 클라우드를 지금 사용해야 될까 말까? 그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빨리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WS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노베이션을 잘 활용을 해갖고 여러분들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혁신을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 서비스의 장점입니다. 고객에 집중하고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거는 AWS한테 맡기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어렵습니다. 그거 직접 하지 마십시오. 서버 관리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IoT 서비스, AI 서비스 이런 거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다시 재개발할 노력을 오히려 그런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좀 더 그 이 제가 매니지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여태까지 많은 기업들이 직접 서버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OS를 다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DB 같은 거를 솔루션을 또 거기다가 얹혀갖고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많은 일들을 직접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상 서버는 AWS가 좋으니 그냥 가상 서버는 그냥 사용하자. 하지만 아직도 DB 관리는 내가 직접 하고 싶으니까 DB 관리만 따로 하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영역은 이제는 AWS가 대신해주고 윗부분만 뭐 고객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fully managed service,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우리가 그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RDS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 Relational Database Managed 서비스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 아래 있는 부분은 다 저희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더 좋은 플랫폼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관리 면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고 비용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비용 면에서도 이게 그 이 스토리지 사업을 아니면 스토리지를 사보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만약 1TB의 스토리지를 구매하셨으면은 끝에 가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600GB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600GB에서도 한 400GB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그 또 가서 새로운 거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또 가서 또 새로운 걸 삽니다. 왜냐면 그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TB를 돈을 주고 샀는데 실제 사용하는 건 400GB밖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낭비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S3를 사용하게 되면은 400GB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니지 서비스의 큰 장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 맥박스라는 회사가 얘기하는 게요. 제가 지금 얘기한 어떤 그 비용에 대한 절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는 고객을 더 집중하자. 우리는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줘야 될지 거기다 집중하자. 그걸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지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산력,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니지 서비스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신규 기술, 혁신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잘 빨리 습득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 그리고 뭐 서버레스 쿼리 엔진 그래서 바로 S3의 그 저장된 데이터를 SQL을 통해서 바로 그냥 쿼리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BI 툴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저희가 매니지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손쉽게 빨리 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AI. 저희가 그 AWS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IT 자체를 누구나 동일한 환경에서 쉽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인 개발자가 되든 뭐 대기업이 되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지만 좋은 혁신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가능하게끔 우리의 플랫폼을 처음부터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이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I도 대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AI 자체를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을 합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챗봇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쉽게 이제 저희가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여러분들이 아마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클라우드에서도 가능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출시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콜센터 관리 서비스 아마존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제공을 이제 뭐 언어가 지원이 안 돼갖고 이제 아마 계속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언어가 이제 준비도 될 텐데요. 한국어 언어 지원이. 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콜센터를 하나 이제 운영해 보시면은 아마 그 어려움을 잘 아실 겁니다. 뭐 물리적으로 콜센터도 하나 이렇게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손쉽게 콜센터를 하나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매니지 서비스, 빅데이터, IoT, 그다음 AI 이런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재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이거 좋아하는 그 코트 있는데 이 트윌루라는 저의 중요한 파트너인데요.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이다. 스킬셋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을 좀 더 바꿔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고 이 클라우드 시대, AI 시대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민첩성 그리고 DevOps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큰 은행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뭐 몇 년 동안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사업을 하다가 아 이제 우리는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전 모델이고요. 이제는 이 DevOps 그래서 Continuous Integration, 뭐 Continuous Delivery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면은 그게 이제 런치한 이후에는 뭐 여기서는 제가 뭐 일주일 단위로 뭔가 새로운 피처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걸 출시해야 된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 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자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업데이트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접근을 해야 된다. 또 이 대형 IT 프로젝트를 그렇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존의 그 IT 조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위험한가? 막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그 IT가 해왔던 게 관리 중심의 일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IT 조직이 이노베이션 이네이블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행 중심, 실제 개발을 해야 된다. 실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외부 어떤 인력들을 데려와서 그걸 관리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IT는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아키텍팅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DevOps,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빅데이터 이런 어떤 중요한 메가 트렌드를 고려하시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래서 reimagine, re-architect, reskill, 미래지향적인 어떤 재설계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여준 사례가 국내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오늘 그 황재선 부장님이 LG 클라우드 센터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대를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LG전자가 한 해 생산하는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여러 매체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천만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국 정도 될까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157개국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제조회사가 왜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ES를 통해서 저희 LG전자는 뭐 새로운 TV, 새로운 가전, 그리고 인공지능 가전이라는 테마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 모든 에코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아마존과 같은 저희 세계 1위 서비스 사업자하고 애를 들어서 저희 냉장고에 아마존 알렉사를 탑재하고 그리고 음성으로 아마존 프레쉬를 통해서 식료품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달이 되는 이런 서비스들까지도 저희가 올해 소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혁신 뒷단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CES를 통해서 LG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적 제품의 뒷배경에는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아니, 전통적 제조사가 왜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고 사물인터넷을 얘기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할까요? 지금은 이런 기술의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거든요. 이런 이제 혁신적인 변화를 저희와 같은 조직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LG전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디바이스는 다 와이파이를 탑재하고 그리고 모든 기기는 클라우드에 연동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제조사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실험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제인 거고 이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성공할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클라우드 센터는 뭐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역량을 제품을 만들고 있는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엔터프라이즈 서밋에서도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IDC에서 아마존 AWS로 이전을 완료를 했었고 실제 160개국 되는 국가에서 5천만 대 이상의 TV가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뭐 TV 이외에도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저희 센터는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단기적으로 빠른 실행을 할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뭐 그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은 높은 컴퓨팅 파워가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참고로 저희는 2012년부터 이미 스마트 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프로세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넓혀가지고 쓰는 게 답이겠다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사물인터넷이 적용이 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름 폭염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잠시 켜야겠다. 그리고 내가 퇴근할 때 세탁기를 돌려놓고 집에 가자마자 빨래를 널어야겠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로보킹을 동작해야 됐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동작을 하려면은 결국 고객들이 뭔가 액션을 할 때 이 클라우드 환경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100만 대 언저리 있는 인프라 구조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1000만 대가 넘어가고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의 이제 고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AWS IoT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냐면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전처럼 동일한 방법을 한다면은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아마 세계 곳곳에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처음에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동시 런칭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팜들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대 이상 쏟아져 나오는 기기들의 트래픽이 늘어나면 중간중간에 또 증설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내부에는 이러한 스케일 아웃 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게 지금까지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리소스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가 넓다 보면은 사업 확장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장점들도
저희가 AWS IoT를 사용함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아마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디맨드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 이거는 뭐 저희 같은 제조사에서 충분히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산하고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을 할 때는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LG전자 같은 회사도 마치 스타트업과 같은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들의 관리에 드는 리소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을 해서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저희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미 AWS IoT를 가지고 IoT 플랫폼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아키텍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따라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160개국 언저리에 되는 국가들의 글로벌 서비스들을 아마 손쉽게 적용하는 상황이 곧 맞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CES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의 뭐 알렉사와 같은 보이스 어시스턴트들과의 결합, 그리고 다양한 아마존의 서비스, AWS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해서 저희는 아마존의 역량을 빌어가지고 혁신을 실행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꿈꾸고 있고, 뭐 말씀드렸던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희의 목표를 이루는데 훌륭한 이네이블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섹션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reimagine, re-architect, 그 다음에 이제 re-skill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신 이유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이해를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실험이라는 걸 이제 계속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그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이 자리, 또 내일 또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 외에 온라인에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뭐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는 어썸 데이 같은 무료 교육 세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인 트레이너 유료 교육, 또 하여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제 가야 될 길들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저희가 그 클라우드 시대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롤들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키텍트라는 롤도 필요하고, 그 개발자, 또 운영,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보안 전문가, 이런 다양한 그 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분야, 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좀 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같이 이제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교육을 이제 받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걸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서티피케이션을 확보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서티피케이션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제일 높다고 하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만약 여기 지금 기업 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어떤 큰 변화 속에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에서 얼만큼 그 드라이브를 이제 걸어서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폰서십을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회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 ICT였습니다. 포스코 ICT도 포스코 그룹 내에 다양한 그 IT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도 작년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아, 우리도 이제 빨리 변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포스코 ICT 사장님부터 거기 있는 임원들이, 아, 그래, 우리도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의 교육을 빨리 시키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고, 이미 40여 명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80명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임원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팀들에 있는 그 훌륭한 인재들을 미래 세대에서도 이분들이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할까, 교육을 할까,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우리 이 세션들이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서밋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비즈니스 포커스를 이제 가져가면서 각 산업별로, 그래서 뭐 제조, 미디어, 커머스, 금융, 게임, 공공,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36개의 세션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오전에 키노트를 포함해서 DevOps 관련된,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어떤 그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8개의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열심히 준비했고 아마 되게 좋은 그 세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각 세션마다 고객들이 와서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같이 공유할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할 때 변화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그 솔루션스 아키텍트 팀도 있고, 어카운트 팀이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팀도 있고요. 또 만약에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우리 프로페셔널 컨설팅 조직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파트너들, 우리의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보시다시피 밖에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스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 되시면 꼭 그런 부스에 들려서 정보를 얻고 그분들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맨 앞에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Day One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 우리 주주 레터의 Day Two로 안 가기 위해서 몇 가지 힌트를 우리 그 CEO가 줬습니다. 그 중에서 얘기한 게 한 네 가지 그 힌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항상 지켜라.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을 행복하게 하면은 당신의 사업 성공할 거다. 두 번째, 그 뭔가 당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심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뭔가 당연하다, 당연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좀 갖고 일을 하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IT를 계속 해온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클라우드에서 이거를 좀 더 하면 더 잘 될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좀 바라보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 완벽한 정보를 다 갖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다. 한 70%의 어떤 정보만 갖고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뭐 나머지 30%의 어떤 그 정보를 다 얻기 위해서 그 쏟아부어야 되는 어떤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이라는 거는 만약에 잘못했다, 잘못 결정을 내렸으면 다시 가서 이걸 바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결정 내렸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결정 안 내린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외부에 있는 그 트렌드를 빨리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트렌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이제 뭐 신문을 보신다고 하면은 요새는 매일매일 뭔가 AI 관련된 얘기, 뭐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 IoT 관련된 얘기,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빨리 수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싸워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 방향으로 가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오후 세션 또 내일 오전부터 다양한 세션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AW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만의 슈퍼 파워를 확보를 해갖고 그 슈퍼 파워를 통해서 슈퍼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